저는 여기 갈대천 마을학교 사무장입니다. 저희는 이제 2009년도서부터요 체험마을을 시작을 해서 인성학교도 지금 201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교육청 사업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, 학부형들 100% 학부형들이 되어 있고요. 돌봄 전담 교사님께서 학교에서 여기 내려오셨고요. 내려오셔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, 총괄적인 거는 돌봄 선생님이 맡아서 하시고요. 급식도 학부형, 그리고 마을 교사도 다 학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대기초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한 지 올해가 16년 차 되는 박정란이라고 합니다. 마을과 아이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과,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되게 컸어요. 마음의 부담도 되게 컸고, 근데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뭔가 너무 아이들한테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일단 요리를 아이들이 직접 해서 마을 회관에 전달해 드린다던가, 네, 겨울 프로그램이라,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지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산책도 해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재능 기부로 좀 많이 이루어져요.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아이들 올라오는 사진, 활동 사진을 보면서 매일 올려주시면 애들 그 모습에, 행복해하는 모습에 우리가 만족감이 더 많이 크고요. 그 행복감이 우리에게 더 큰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저는 대기초등학교에 꼭 보내고 싶습니다. 저는 대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. 대기초에 다니는 융이랑 다미의 엄마, 마을교사 이미연입니다. 저는 코디로 있고요.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도 도와드리고, 사무장님도 도와드리고, 그 다음에 식당 저희 마을교사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 마을학교는 새로운 기회이다.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했고, 그다음에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또 좋았고 많이 마음이 좋았습니다. 지금 현재 5학년 이제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지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마을학교는 힐링 바카스라고 생각합니다. 피로 회복이 되는 그 의미를 두고 힐링 바카스라고 생각합니다. 내일은 뭘 할까 이 기대를 하고, 그 다음날 선생님 뭐예요?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만족하는 그 기쁨이 생기더라고요, 자꾸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도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대기초등학교 5학년 김가영입니다. 요리와 신체놀이, 전래놀이, 방송댄스 등등을 했습니다.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어떤? 동생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요리와 신체놀이를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. 해. 대기초등학교 마을학교에서는 기. 기쁨과 나눔이 있어요.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기초 김온유, 김관용의 엄마 김아림이라고 합니다. 일단 마을학교 오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, 그중에서도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간식 만들기였어요. 곳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같이 맛보고 나누는 과정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행복으로 작용했구나,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. 내 아이에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려고 하시고요. 또 제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주시고, 그 회의를 참여하면서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구나,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느꼈고, 또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걸 실제로 보는 것이 저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행복한 걸 느끼면서 더 많은 지원과 어떤 더 많은 질적인
것들을 많이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출생률도 저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태양군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2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강일애입니다.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와 그 지역사회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마을을 살리는 길이고 또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돌봄은 아예 이 마을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더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혁신학교 업무 또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일 하고 있는 한성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기가 이제 예전에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중간에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마을 돌봄을 위해서 마을 운영 협의체가 좀 구성되면서 다시 마을 학교가 제 학교와 마을 또 마을과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구심체가 되었는데요.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좀 되돌아보면은 그 마을 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협의체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된 거죠. 아이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어져서요. 그 운영협의체 중심으로는 마을 돌봄을 꾸준히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운영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방과후나 돌봄은 마을에 이관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시스템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방학을 기점으로 마을 돌봄을 마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고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그 이 공간이 좋기는 하나 아이들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. 그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? 근데 없는 거예요. 모여가지고 계속 어디에다 말해야 되지?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서구 발전에서 지원을 저희들의 고민을 듣고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돌봄 교실이 마련이 되었거든요. 지원청 서구 발전 문을 두드렸듯이 지원청 문도 좀 두드리고 저희 운영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좀 합류하실 수 있는 주체를 좀 같이 만나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학교와 마을에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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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사랑한다. 팔로우 미.